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모멘텀 성장 가치주님께서 와주셨는데요. LB세미콘을 8,583원에 매수를 하시면서 17% 보유 중이십니다. 아마도 분할 매수를 하셨을 거고요. 오늘 종가가 7,68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하면서 이분께서 10% 이상의 손실 입고 계시는데요. 4분기 실적 시즌까지 보유할 계획인데 중기 목표가 궁금하고요. 또 비메모리 반도체 도체 DDI PMIC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LB세미콘 알아볼게요. 운용영님. 네. 뭐 LB세미콘은 이제 DDI라고 그래가지고 디스크 드라이브 IC 쪽과 관련된 디스플레이 이제 구동장치를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 수요 자체가 본래는 이 회사가 이제 LG 쪽이기 때문에 LG 그룹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유지 쪽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아마 삼성까지 이제 거래 관계까지 형성되면서 이제 삼성 쪽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 대표 이사는 구시 집안입니다. 구시인데 거기다 이제 또 다른 쪽 중국의 BOE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화권 업체가 이 그 주 수요 철학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회사가 이제 이 디스크 드라이브와 관련해 회사 비교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LX 세미콘이잖아요. LX 세미콘과 비교해보면 회사 실적 변동성이 상당히 큰 이유 자체가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 LCD와 관련된 디스플레이 쪽에 약간 저가형 쪽에 DDI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아무래도 지금 시장 추세 자체는 OLED 쪽이지 않습니까?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거의 작년도 최대 실적 나왔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을 거거든요. 근데 LB 세미콘 같은 경우는 적자 났을 거예요. 근데 LX 세미콘을 보시게 되게 되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391억 났거든요. 근데 LB 세미콘 자체는 보면 1분기 때 적자 났어요. 52억. 그래서 현재 지금 2분기 때는 72억 정도 흑자를 예상을 하는데 1분기 때 적자가 났으면 2분기 때도 안심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앞서 얘기했다시피 LX 세미콘이 1분기 때 적자가 났으면 몰라도 LX 세미콘은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는데 예산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제가 알기로는 경쟁력에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이제 하반기 때에 이제 그 전망을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만약에 이 정도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72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을 좀 하는데 매출액은 그렇게 1분기와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10% 정도밖에 증가되지는 않아요. 근데 영업이익이 52억 적자에서 72억 흑자를 예상을 하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수치가 좀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은 예산은 다른 예산도 아무래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업황에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 이지만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실적 자체는 그래도 양호하게 전개되지 않겠는가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주가가 좀 떨어졌지만은 일단 보유 전략이고요. 보유 전략이고 이런 주가 떨어졌으면 약간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할 것 같아요. 대신 앞서 얘기했다시피 1분기 실적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2분기 실적을. 2분기 실적에서 77억 흑자는 아니다 한다 하더라도, 4,50억 정도 흑자만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충분히 주가나 하방보다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주가 차트로 본다 하더라면 약간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겠지만 아마 7,300원대 정도는 지지를 좀 받을 것 같아요. 일단 보유 전략이고, 만약에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반등이 좀 나와서 실적은 아마 8월 중순에 발표되겠죠. 8월 15일 안에 그 안에 만약 주가가 8,500원대라든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한번 팔고 난 다음에 실적 발표 확인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만약 우리 청자님처럼 하반기라든가 내년도까지 보유하신다 한다면 충분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예사가 과거에 주가 보기 전 13,000원대가 이상 갔던 주식이거든요. 업황이 좋아지면 빠르게 종목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를 본다 한다면 1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예사했던 올해보다 내년도 시적 전망치를 본다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일단 보유 전략이고 단기적으로는 8,400원 정도 매도 목표, 그다음에 장기 투자하신다 한다면 내년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12,000원 정도까지 보유 관점에서 충분히 가능한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얼마 선에서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는 최근에 5월 달에 저점이 7,200원이었거든요. 약간 좀 내려온다 한다면 비중이 17% 정도 좀 되는 거니까 5% 정도 좀 이 정도는 상당히 애착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 7,200원 정도에서는 5월 16일에 저점 근처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께서 거기에다가 비메모리 반도체 DDI, PMIC 전망 궁금하다고 하신 게 아마 이쪽에서의 좀 성장 모멘텀이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성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이 종목을 살 바에야 LX 세미콘을 사라고 그래요. LX 세미콘이
또 지금 주가 좀 내려와 있는데 예산은 그래도 LG 디스플레이라는 모멘텀이 있거든요. 대형 OLED 관련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예, 예. 그래서 오늘 LG 그룹 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졌는데 이쪽 추가 매수를 한다면 오히려 LX 세미컨 그대로 좀 보유하시고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등 IT 업황에 영향을 받는 실적 변동성이 있는 기업으로 LB 세미콘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DDI 기업인데요. 2분기 실적의 흑자 전환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8,500원, 내년 상반기에 12,000원, 추가 매수 가격은 7,200원이었습니다.